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한동안 날이 너무 좋았었는데 요 며칠은 또 추웠죠.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꼭꼭 닫아두고 있다가 꼭꼭 닫아두고 있었는데 오늘 와우, 오늘 베란다 온도가 또 26.7도 지금. 습도는 36%뿐이 안 돼요. 저희 집은 보시다시피 화분을 작게 쓰니까 물이, 애들은 크고 화분은 작게 쓰니까 물이 금방금방 말라요.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물을 다 준 상태인데 그래도 이렇게 들어보면 화분이 아주 가벼워요. 애들이 물을 금방금방 먹어서 얘는 벌써 물을, 와우, 이 덩치가 크니까 물을 벌써, 이 위에는 벌써 물이 다 말랐어요. 그새 물을 흡수해갖고, 와, 얘들 물 마른 상태가, 아침에 제가 일찍 물을 줬는데, 벌써 위에 이제 물이 살짝 마른 애들도 있어요. 와, 이제 물 마름이 너무 빠르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맘때 되면은 저는 이제 가지치기를 해요.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덩치 큰 애들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서 분갈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자리를 좀 다시 애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나면 이제 분갈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전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애들을 이제 좀 가볍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해줬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보시다시피 꽃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 꽃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세요. 야, 꽃님들에게도 지금 꽃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저희도 지금 여기저기 와우, 이 사랑초는 이네칼리스라는 사랑초인데. 가로늦게 난리가 났습니다. 밖에 있던 거를 바람이 너무 불어서 들였더니 와우, 난리가 났죠. 자, 이렇게 꽃이 지금 와, 엄청나요. 이러니 이제 분갈이를 하려면 이제 미리 전지를 하고 이제 분갈이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꽃이 이렇게 많으니까 못 자르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전지를 이제 안 하면, 삽목이를 건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낮아지겠죠. 예, 날이 따뜻하면, 이제 날이 따뜻한 걸 넘어서 뜨거워지면, 예, 삽목이들도, 삽목이 잘안 돼요. 이제 물러버리거나.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미리 이제 여름 봄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날이 따뜻하기 전에 미리 저는 이렇게 잘라서 이제 삽목해둔 애기들이 있어요. 애기들이 있어서 이제 요것들이 이제 세대 교체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이 꽃을 끝까지 보고 삽목이 되는 애들은 삽목을 하고 삽목이 안 되는 애들은 뭐 물러서 가거나 이러면 또뭐 어쩔 수 없죠. 또 우린 여름 대비해서 또 삽목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있기는. 예. 뭐 질석 삽목을 한다든가. 예. 그리고 이제 뭐 지피 3분의 1 지피를 새알로 만들어서 녹소토에 넣어서 이제 한다든가. 이렇게 물을 좀 적게 닿으면서 이제 애들이 충분히 이제 삽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또 나름 이제 또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난 봄만큼은 안 되겠죠. 꼽으면 꼽는 대로 뿌리를 쏙쏙 내리는 그런 시기는 좀 예, 지났 저희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호발주자들 이제 세대 교체할 애들이 뒤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뭐 미니 물론 미니종이긴 하지만 앞에 이제 이런 거 미니종들이긴 하지만 세대 교체할 애들이 있으니까 올해는 꽃을 볼 만큼 보고 예 조금 더 미뤘다가 예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전지를 먼저 하고 이제 삽목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삽목을 할 예정이 아니고 전지. 물론 전지를 하면 삽목이가 나오죠. 전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면 꽃은 많은데 얘들이 꽃을 피는 속도만큼 지는 속도도 빨라요.
꽃이 지는 것과 꽃이 피는 것과 동시에 또 마르기도 하고, 아직은 이제 요 며칠 좀 쌀쌀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싱싱한 애들이 많은데, 오늘 이렇게 급히 또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 보니까 또 애들이 또 빨리 꽃이 마를 것 같아요. 그래서 창문을 영상을 담고 나서 창을 얼렁이에 더 활짝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꽃님들께서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제 화분, 슬립분 미리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를 하시려면 슬립분 준비하시고 흙 준비하시고 상토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저는 제가 쓰는 숟가루예요. 예, 잘 자란 바이오차. 요거 이제 우리 제라늄을 키우는 꽃님들이라면 이 숟가루는 다 아실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여름 대비 분갈이는 이렇게 이제 상토가 물이 쑥쑥 잘 빠지는 거. 예, 이게 최고급 분갈이 용토라고 저는 이제 벌써 한달 전에 이미 사놨었는데, 이제 요거를, 예, 여기에다가 요 숟가루만 섞어서 제가 앞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10대 1 비율로 이제, 분갈이를 한다고. 자, 요게 이제 이게 열 주먹 같으면 요거 한 주먹. 예, 이렇게 섞어서 이제 이렇게 분갈이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렇게 물을 이제 전지를 안할 건데, 전지를 안할 건데 물을 너무 많이 빨리 먹는 애들은 분갈이를 먼저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전지를 안 하는 종류는 대부분 요런 미니종들, 요런 애들은 어차피 조그만 애들이라서 정말, 예, 분갈이 할 것도 없어요. 그죠? 예, 어떻게 분갈이를 하지, 요런 거는. 그래서 한치수 조금 키워서 이제 배수가 쑥쑥 잘 되는 걸로, 예, 이제 분갈이를 하나 해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덩치 큰 애들, 이런 애들은 어차피 이제 전지는 해야 되겠죠. 전지를 해서 잘라서 이제, 예, 시간을 더 두고 이제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꽃님들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혹준비 다 되셨을 건데, 메아리네는 분갈이를 언제 하나. 영상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많은 꽃들 보세요. 이거 어떻게, 예, 분갈이 못 하겠어요. 아직은. 예, 이제 지금 4월 중순이 다돼 가는데, 원래 이제 작년 영상을 보면 아마 이쯤에 이제 좀 많이 자르고 분갈이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금 더 늦게, 예, 꽃을 좀더 즐기고 조금 더 늦게, 예, 할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 분갈이 하는 영상 기다렸을 우리 꽃님들, 물론 베란다 환경에 따라 달라요. 다르지만 저희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벌써 이렇게 온도가 지금 27도, 예, 27도를 육박하려고 합니다. 26도, 26.9도니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집, 겨울을 봄처럼 누렸던 저희 집이기 때문에, 완전 겨울이 봄이었잖아요, 저희 집이. 그렇기 때문에 봄도, 예, 빨리 지나가고, 여름이 빨리, 저희 베란다에는 여름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영상을 담을 때쯤이면, 이제 하나씩, 이제 자르고, 분갈이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꽃님들, 분갈이 영상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꽃님들,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안녕.